제가 비빔밥 할때 팁인데요. 요거는 참기름인데 좀 약간 덜 볶은 우리 그, 레드 커피처럼 약간 붉은색이 도는 그좀덜 볶은 참기름이고요. 요거는 좀 까맣게 그 블랙커피, 아니 그,처럼 다크커피라고 하나? 응, 많이 볶은 그 커피 색깔, 이게 검은색이 나잖아요. 이렇게. 예. 그러니까 강배전한 커피라고 할수 있겠죠. 아까 그것이 약배전이라면 약하게 볶은 거, 요거는 강하게 볶은 강배전 커피 컬러예요. 그리고 요거는 전혀 볶지 않고 생으로 짠 들기름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생으로 짠 들기름을 저는 오히려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. 컬러를 한번 봐드릴게요. 여기 세 가지에 네, 여기 기름 보면 요거는 약간 덜 볶은 커피로 말하면 약배전 레드 커피, 요거는 약간 강배전 블랙 커피, 요거는 전혀 볶지 않은 들기름이에요. 예. 그런데 향을 맡아보면 이 다크한 것은 좀 쓴맛이 나요. 커피의 쓴맛처럼 약간 쓴맛이 돌고. 고소한 거는 덜 볶은 것이 더 고소해요. 약간 강한 맛이 나고 옛날부터 먹어오던 그런 참기름 맛이고 요 들기름 맛을 한번 볼게요. 네. 각각 맛이 다 다르네요. 물론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 드시겠지만 가능한 한 너무 많이 태운 것보다는 조금 참기름도 좀덜 볶고 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.